당신은 운전을 해서 출근하고 기차로 출장도 가고 휴가에는 비행기도 탑니다. 아, 택배님이 오셨네요. 이렇게 당신의 생활을 뒷받침하는 이 땅의 모든 시설을 우리는 이렇게 부릅니다. 쏙 SOC. 다른 말로는 사회간접 자본이라고도 하고 인프라라고도 하죠. 하지만 이런 어려운 말은 잊어도 됩니다. 당신은 이것만 기억하면 되거든요. 앞으로 SOC가 완전히 새로워진다는 사실. 무슨 얘기냐고요? 지금부터 쏙쏙 파헤쳐 봅시다. 세상이 하루아침에 변했습니다. 정신이 쏙 빠지도록 어렵고 힘들어졌죠.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까요? 글쎄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움직입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요. 90년 전 미국에서는 댐을 지었지만 지금은 21세기. 오늘 태어난 아기들은 22세기까지 살 겁니다. 훨씬 스마트한 방법이 필요하죠. 그렇다면 우리 주변의 SOC를 확 업그레이드하는 건 어떨까요? 데이터와 네트워크, AI 기술을 더해서 미래에도 쓸 수 있도록 말이죠. 지금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안전하게 관리하고 훨씬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제일 잘하는 첨단 기술로 온 국민의 생활을 쏙쏙 바꾸게 될 똑똑하고 놀라운 변화. 그것이 바로 SOC 디지털화입니다. 미래에도 당신의 일상은 계속될 겁니다. 그때도 당신은 변함없이 출근을 하고 변함없이 출장도 가고 여행을 하겠지요. 반가운 택배님도 여전히 당신을 찾아갈 겁니다. 하지만 당신이 이용하는 SOC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를 겁니다. IoT 센서, AI, 초고속 통신망 기술로 고장은 없는지, 불편은 없는지, 위험은 없는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스스로 빅데이터를 수집해 문제를 쏙쏙 집어내고 현실의 SOC를 가상세계 그대로 구현해 완벽하게 제어합니다. 도로, 철도, 공항, 하천, 물류, 자율주행에 이르기까지 인프라를 스마트하게, 대한민국을 안전하게 만들어갈 쏙 SOC 디지털화. 세상 참 좋아졌다. 옛날엔 어떻게 살았지? 그만큼 편리해지고 그만큼 안전해지고 그만큼 똑똑해져서 당신 마음에 쏙 드는 SOC. 맡은 일은 쏙 잘해내는 국토교통부가 만들어갑니다.